CA23에서는 뭐 배웠나요? 잠깐만요. 좋아하는 과목을 묻고 답하는. 그렇죠. 너 어떤 과목 좋아하니? 좋아한다 할 수도 있고, 아니야 나 안 좋아해 할 수도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.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? Do you like? 어. You like music? 그렇죠. Do you like music? 뭐라고요? Do you like music? Do you like music? Music 어떻게 써요? M U S I C. 그렇죠. 됐습니까? U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U. U 되고 있죠. Music을 한글로 써드릴까요? 이런 소리 나죠. U가 U 됐겠죠. S는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? C. Z가 되고 있죠. Z. 여기 있는 지읒. Z. I는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? E. E가 되고 있고요. C는? K. SK 중에 K가 됐죠. 그러니까. Hey, do you like music? 했더니 어 그래 좋아해 이러네요. 그래서? Yes, I do. I like music. Yes, I do. I like music. Okay. 여기 yes, I do는 뭐 대신 왔어요? do는 뭐든 무슨 시의 대장? do는 무슨 뜻을 갖고 있으니까? 하다.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 무슨 시의 대장? 하다 시. 하다 시의 대장이니까 뭐 대신 올 수 있었다? like. Yes, I like music. 대신 온 거죠. Like music이 무슨 뜻입니까? Like music이 무슨 뜻입니까? 좋아하는 음악. 좋아한다. 무엇을? 음악을. 음악을 좋아한다죠. 음악을 좋아한다.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무슨 시 덩어리예요? 하다시 덩어리죠. 하다시 덩어리. 그러니까 yes I do, yes I like music 대신에 이 긴 거 대신에 하다시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do 이번에 됐습니까? Okay. Yes I do. I like music. 계속해서 난 너 영어 좋아해? Do you like English? 그렇죠. Do you like? Are you like 하면 안 돼요. Like가 무슨 뜻이니까? 좋아하다. 어? 책? 책이 있는데?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엔 뭐가 숨어있다? 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는 얘가 he, she, it이 아니죠? 네. 그러니까 이 속엔 뭐가 숨어있었어? 두요. 됐습니까? Okay, do you like English 어떻게 써요? E-N-G-L-I SH. 그렇지. 됐습니까?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E. E.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ing. 이렇게 합쳐서 ing 됐죠. ing 됐죠. ing.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li. li. 얘는? she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고 ing 소리 내면 돼. ing. ing. 잉그까지 됐네. 잉그. 잉글리쉬 됐네. 잉글리쉬. 됐습니까? 오, 스펠링 잘 익혀왔네요. 오케이, 물어봤더니 Do you like English? 라고 물어봤더니 어, 그래, 나 영어 좋아해. Yes, I do. I like English. I like English. 맞죠. 그러면 Yes, I do에서 do는 뭐 대신 왔어요? Like English. 그렇죠. Yes, I like English. Like English가 무슨 뜻이에요? 좋아하는 영어
영어를 좋아하다. 그렇지, 영어를 좋아하다라는 무슨 시 동어리예요? 하다시.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do로 해야지. 절대로 yes I am 하면 안 돼. Yes I am English 이러면 안 되겠지. 난 영어다! 아니고 난 영어를 좋아한다 라는 하다시가 와야 되니까 하다시니까 do로 되시면 됩니다. 오케이. Yes I do. I like English. 다음 계속해서 너 수학 좋아하니? Do you like 잠깐만요 math? 그렇죠. Do you like math? math? 어떻게 써요? math. 그렇죠. Do you like math? Okay. Do you like math?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학은 안 좋아한대요. No, I don't. No, I don't. No? I don't like math. So I don't like math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여기에 don't 왜 I am not이 아니고 I don't냐면 이거 전부 다 like가 하다시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. 됐습니까? No, I don't. I don't like math. 헤이, 여기에 don't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까? No, I don't 뒤에 don't like math. 그렇죠, don't like. 22억 봤어요? 예? 22억 거 자기가 났어요? 네. 예? 이 클래스 카드에 있냐고? 아니, 22억 거 여기 있으냐고요. 그렇지, 다음에 할 거 연습하는 거야. 그러니까 예, 안녕히 가세요. 수고했습니다. 엄마, 엄마, 너 과학 좋아하니? Do you like science? 그렇죠. Do you like science? Science. Science 어떻게 써요? S C I E N C E. 와, give me five. 와우, 열심히 했구나. Do you like science? 나 science 좀 어려운데요. 여기에 S, C 둘이 합쳐서 S 소리야. 네. I가 무슨 소리 했어요, 그러면? I. 그렇죠. I 됐어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psi야, psi. 그 다음에 힘 빠져서 on. on. C가 다시 S. E는 소리 안 나고요. Do you like science? 오케이. 물어봤더니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나는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이 좋아. I don't like 수학이 뭐지? math? 오케이. 자, I don't like math는 무슨 뜻이에요? 잠깐만. 그렇죠. 잘못했네. 눈치 챘어요? I like math. 그렇죠. I like math. I don't 뒤에 생각된 말은 I don't like math. 응? I like science. 그렇죠. science가 생략된 거예요. 그러니까 과학 좋아해. 아니, 나 과학은 안 좋고 수학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잘했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거. 너 미술 좋아하니? Do you like... 잠깐만요. 스펠링은 생각이 나는데. 스펠링 불러봐 그러면. ALT. 그건 뭐겠어? 맞든 틀리든 읽어봐. 잠깐만요. 에러. 오케이. ALT? ALT. 근데 ALT라고 들어봤어? ALT? 아니요. ART. 아. A가 뭐 됐어요? 어. 아. 어? A, 에, 아, 어.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A, 에, 아, 어. 중에서 뭐 됐어요? 아. 아 됐죠. 아. 그러니까 ART죠. ART. 얘가 ART면 얘는 뭘까?
car 이러면 cart 이러면 뭘까? jar jar 이런 뭘까? far 그 다음에 이런 뭘까? bar 그 다음에 이러면 sar 됐습니까? 네. AR은 R 됩니다. R ER은 R 되고요. AR은 R 되고요. 됐습니까? 오케이,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.